네, 3차 남북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측 선발대가 어제 평양을 방문해서 회담 준비 한창인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현재 선발대가요 평양에 도착을 해서 우리에게 뭐 팩스로 이렇게 준비 상황을 원활히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자, 공식 수행원 숙소가요 백화원 초대소, 그리고 수행원과 기자단 숙소는 고려 호텔로 확정이 됐는데, 이 정도면은 북한에서 그래도 우리에 대한 예의는 충분히 갖추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번 판문점 회담에서도 그랬지만, 판문점보다도 그 다음에 5월달 통일각에서 이제 두 번째 회담 했잖아요. 예. 네. 그때 대통령께서 오시면 극진히 대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그에 뭐 상응하는 행동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공항에도 영접을 나오고 지금 일단 준비단이 이제 갔는데. 그 백화원 영빈관이 이제 대통령께서 머무실 곳으로 이제 여겨지고 있고, 그러니까 공식 수행원들은 이제 그 같은 초대소에 이제 그렇겠죠. 그 숙소를 정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도와주는 사람들은 이제 아무래도 다른 숙소 고려 호텔에서 이제 머물고 있는데, 예. 그 다른 뭐 여러 가지 뭐 김정은 위원장이 공항에 나오느냐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네. 또 뭐 평양 시민들 동원해서 아마 환영을 대대적으로 할 것 같고, 도보에도 아마 뭐 이게 그 저 뭐야 시내로 들어갈 때도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게 그 꽃을 흔들면서 환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카퍼레이드 같은 뭐 비슷한 형태가 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죠. 예. 그 노무현 대통령도 차로 가셨잖아요. 노무현 예. 대통령. 그래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하고 같이 카퍼레이드 하고, 그다음에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가지고 이제 거기서 다시 또 행사를 하고 했는데, 그 의전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최고의 의전을 하리라고 이제 예상이 됩니다. 예. 나오네요. 김영남. 네. 청와대가 평양 정상회담을 수행할 200여 명의 수행원 명단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 이 수행원 면면을 살펴보면 이번 회담의 의미를 엿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임종석 실장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는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는 우리 남북관계를 개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를 중재하고 촉진하는 것이고, 그리고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과 전쟁의 위협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200여 명의 수행단이 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규모일 텐데요. 그중에서 눈길을 끄는 인물이 강경화 외교장관이 포함이 네. 됐어요. 그런데 네. 외교장관이 평양을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을 해서 남북관계의 경우에는 이제 통일부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예. 예, 외교부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여할 이유가 없었죠. 그렇게 없었지만 이번에는 아무래도 그 문 대통령께서 그 정상회담의 의미를 뭐 남북관계 촉진도 있지만 이 북미 대화, 지금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를 다시 한번 이렇게 재추진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 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교부 강경화 장관이 이제 가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 어떻게 보면은 다음 달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있을 유엔 총회, 그리고 그 거기에 북한 리수욕 외무성 장관이 가는데, 이제 그 강경화 장관도 여기서 한번 만나서 일단 1차 회동을 한 다음에 이제 북한에서 이제 미국에서 가서 뉴욕에서 또 2차 회동을 통해 가지고 예. 어떤 식으로 이제 종전 선언을 이끌어내서 그게 어떻게 북한의 비핵화로 연결될 수 있을지 네. 그런 과정을 논의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강경화 장관의 좀 젊었을 때 모습이죠. 머리가 까만 머리인데 예. 지금 보면은 네. 굉장히 좀 멋있게 나이가 드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자, 또 한 명 이렇게 눈길을 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퇴임을 뭐 했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아직까지 뭐 인사청문회 통과를 해야 되겠지만 예. 퇴임을 앞두고 있죠. 송영무 장관도 방북단에 포함이 됐습니다.
자, 송 장관 아무래도 북한과는 서해에서 이런저런 충돌도 있고 연평도 포격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다를 지키는 해군 출신 장성 입장에서는 네. 뭔가 좀 성과를 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되십니까? 지금 성과라면은 이제 군사 실무회담에서 GP 철수라든지 예. 그 JSA 비무장화 맞습니다. 또 뭐 상호 긴장화나 이런 게 많이 이제 합의가 됐는데 안 된 부분이 서해 평화 수역 설정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사실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 간에도 이제 서해 평화 수역 설정하기로 합의하고 국방장관 간의 만남이 있었지만 여기서도 이 등거리 면적 이거 근데 그 기준선이 어디냐 이걸 두고 남북 간에 팽팽히 대립하다 결국 그 당시 남북 관계가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합의를 못 이뤘는데 예. 이번에 군사 실무회담 지금도 남북 관계 이제 분위기는 좋은데 결국 지금 합의를 못 이뤄서 예.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 거기서 결판을 내기에는 그 아마 두 번째 단계로 될 것 같고 예. 일단 송영무 장관이 국방부를 대표해서. 이 부분을 특히 해군 참모총장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바다를 지키는 임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성과가 난다면 서해 평화 수역을 이제 설정해야 되는데 예. 어느 게 성과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뭐 좀 사실 이 서해와 관련해서는 남남 갈등도 심각하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이제 지금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이제 비핵화가 만족스러울 정도로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예. 과연 이번에 우리가 기대하는 성과가 나오느냐 이게 걱정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기업인들도 굉장히 많이 가지만 경협은 많이 진척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금이나 물자가 갈 수가 없는 상황. 유엔 제재 때문에 예.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유엔 제재와 미국 제재 뭐 다 같이 지금 우리의 한계는 명확한데 예. 단지 유엔 안보리 제재나 이 미국의 제재에 벗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거기서 자유로운 분야는 남북 간의 긴장화나 신뢰 구축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해도 그렇네요.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아무 말을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게 정부의 보관이고 그 이면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은 이게 종전선언을 지금 미국이 해주면 북한도 비핵화 뭐 신고를 하겠다 뭐 이런 게 지금 맞물려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의 남북 간의 긴장 완화를 달성함으로써 미국도 이게 사실 저렇게까지 남북 간의 긴장 완화 신뢰 구축이 되는데 종전선언을 안 해줄 이유가 없지 않냐 이런 압박을 하려는 의도가 가로 속에 숨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네, 보여요. 그렇군요. 저희가 지자체장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딱 두 분이 가세요. 예, 예.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최문순 강원도지사입니다. 두 분이 포함된 건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이번 방문단의 그 성격이나 규모를 보고 있으면은 우리나라 그 전 사회적으로 모든 주요 인사를 총 만나서 이제 대표성 있는 인물들을 예. 이렇게 그 포함시켰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시장이나 도지사 중에서 제일 선임이고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서울시장 그리고 네. 아무래도 이제 접경 지역에서 예, 예. 예, 북한을 막다리고 있는 이제 강원도 도지사 예. 이렇게 이 두 분을 이렇게 포함시키지 않았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렇군요. 뭐 서울은 사실 뭐 대한민국 수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박원순 지금 강원도지사는 3선째죠. 네. 예, 세 번째를 하고 계시는데 이 면적이나 인구로 보나 내가 좀 포함됐어야 되는데 하는 여권의 지자체장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난 빠졌어 하고 속상해 할 분들 계시지 않을까요? 뭐 아무래도 그 대표적 경우로는 이재명 그 경기도 도지사 인구는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또 접경 지역이기도 하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아무래도 그 요즘에 그 논란이 좀 되셨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민감성을 감안해서 그렇군요. 이번에는 아마 포함되지 않았나. 예. 뭐 시장이나 도지사도 역시 선수가 조금 우선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이 수행단에는요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이 됐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요. 삼성그룹 총수로는 이번에 처음으로 북한을 가게 돼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자, 이와 관련해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또 한 이야기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정부도 비핵화가 잘 진행이 되고 남북관계가 많이 진전되면 평화가 경제다, 경제가 평화다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기업들도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준비들을 해오고 계시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저는 재판은 재판대로 엄격하게 진행될 것이고 또 일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방북하는 국내 4대 기업 총수들 북한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이용남 내각 부총리와 면담을 가질 예정으로 알려졌는데, 자, 아까 뭐 홍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유엔 제재, 뭐 미국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4대 이 그 그룹의 장들이 갔을 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저희 쪽에서 가는 이제 기업 총수들께서 예. 사실 국내 굴지 기업뿐만 아니지만 사실 글로벌한 맞습니다. 전 세계적 기업이기 예. 때문에 네. 사실상 그 지금 북한이 국제 제재에 처했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이분들이 지금 북한에 가시는 건 사실 좀 민감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북한에 가셔서 어떤 발언을 하냐, 특히 투자 의지를 내비칠 경우에는 예. 그게 미국 정부의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관심을 끌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번에 가셔가지고 그런 상당히 그 조심스러운 이제 그런 행보를 보이시지 않을까 그런 느낌은 드는데요. 네. 하지만 일단은 아무래도 그 북한과의 경협이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을 하고 예.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투자 대상이 될 수 있고 새로운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분들도 이제 아무래도 먼 장래를 이제 감안을 하면은 아무래도 이번에 북한 북측 인사들과 어떤 정도 교류를 해서 이제 차후 있을 수 있는 이제 대북 투자 그런 기회를 모색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는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예. 재판 중인데도 북한에 가서 지금 얘기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포함된 거는 북한이 요청을 해서 포함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관광 분야나 경제특구 개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뭐 요청했다라고 뭐 이분들이 뭐 반드시 그 김정은이 오래니까 간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그렇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큰 그림으로 보면 지금 중국이 1대1로 사업을 크게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중동이나 유럽 쪽으로 지금 뻗치고 있는데 동남아. 예. 한반도는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5월 달에 한중일 정상회담 하면서 리커창 총리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게 거의 합의한 게 서울에서 베이징을 기차로 하는 고속철도를 놓는 거를 지금 검토하기로 지금 돼 있어서 뭐 서해 쪽으로 해서요. 네. 1대1로 사업이 이 한반도 쪽으로 지금 오려고 하는 직전이에요, 지금. 그리고 중국에서 나오는 많은 보도들은 지금 평양에 중국인들 기업가로 넘쳐댄다. 넘친다. 그래서 네. 중국은 대대적으로 지금 북한에 진출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제가 지난달에도 연변이라 소위 연변이라는 연길시 갔다 왔는데 그 지역까지 전부 고속철이 다 깔려가지고 거기서 조금만 연결하면 한반도가 정말 단번에 중국의 시장에 연결이 되고 러시아는 예. 신동방 정책을 해서 극동 지역에 전력을 투자해서 진출하고 예. 북한하고 협력하고 하려고 하고 있고 일본도 지금 아베 총리가 서운 우리 저 국정원장 만나서 이제는 내가 직접 김정은을 만나야 맞습니다. 될 때다. 예. 거기다 100억 달러 대 200억 달러를 지금 투자할 그러니까 그 식민지 배상 자금으로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 현 상태에서는 유엔 안보리 제재나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도 할 수 거의 조사 연구밖에 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비핵화 쪽으로 갑자기 진전이 되면 그때부터 시작하면 늦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럴 수 있네요. 예. 네,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나름대로는 아마 자발적으로도 가시려고 하는 생각이 꽤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왜냐하면 자칫하면 늦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는 우리 정부가 대북 경협을 하려고는 생각을 하는데 자금이 없어요. 자금이 없어 결국은 민간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업들의 협력을 구해야 되는데 이제 단지 이제 조금 기업들 입장에서 아쉬운 거는 기업의 투자 분위기, 기업과의 친화력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약간 좀 떨어지죠. 그런 부분에서 기업들하고 잘 지내면서 이렇게 가자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예.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평소에 이제 재벌 개혁이라는 단어가 뉴스에서 이제 많이 이제 나오다가 이제 한반도 평화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또 사실은 재벌의 도움도 필요한 부분이고 아유, 많이 또 필요하죠. 예, 양해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4대 그룹이 이렇게 같이 가게 됐습니다. 예. 네. 6.12 미북 정상회담 이후 이 비핵화 문제는 계속해서 교착 상태입니다. 근데 이번 회담을 통해서 돌파구를 과연 찾을 수 있을지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할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그 이번 그 남북회담의 하나의 목적은
이제 연내 종전선언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북한 측에 그 상당히 의미 있는 양보, 그러니까 비핵화 관련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을 받아내는 게 하나의 목표라고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도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그 저희가 지금 알아둬야 될 게 그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는 북한이 일종의 이원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한과는 어떻게 보면은 경협 위주 그리고 긴장 완화, 그러니까 국지적 긴장 완화 그런 게 초점을 방점을 두고 있고 그리고 미국과는 이제 1대1 대화를 통해 가지고 비핵화를 통해서 북한은 이제 체제 보장을 얻어내고 이런 이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주고받는 그런 딜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그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순간에 다시 이제 문 대통령께서 이제 평양에 가셔가지고 이 교착 상태를 끝내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받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다만 문제는 북한이 그 우리를 어떻게 보면 비핵화의 그 대화 상대로 삼아줄 것인가 아니면 저희한테는 다만 이제 지난 두 번 있었던 중재자도 있지만 지난 두 번 있었던 이전 그 정상회담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비핵화라면 이제 한반도 비핵화.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한반도 비핵화로 가지 않을까. 그걸로 이제 끝나지 않을까. 그런 이제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비핵화를 위한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뭐 점점 더 커지고 잘만 하면은 정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실천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제 북한이 이제 더 한 걸음 나가야 할 일은 이제 미래 핵뿐만 아니라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핵프로그램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폐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미래 핵뿐만이 아니라 현재 핵이나 핵물질 여러 가지 관련된 것을 이제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번에 방북을 해서 구체적인 어떤 약속이나 이런 것을 받아오지 못한다면은 오히려 입지가 더 약해지고 중국과 뭐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애매한 입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가 나옵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모험일 수도 있습니다. 성과가 없다 그러면 왜냐하면 경제 부분에서는 지금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 구축 이 부분에서는 이미 몇 가지 이제 합의가 될 것이 예정돼 있는데 그러나 그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김정은이 정말 가시적인 한 걸음을 떼어주지 않는다면 그 왜 갔느냐? 그렇죠. 이렇게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으로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벤처 기업에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가실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이제 단지 조금 안심은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이 두 사람 간에는 상당한 신뢰를 계속 확인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 협상가라고 또 칭하기도 했고 맞습니다. 미국을 위해서도 좀 협상을 잘해달라 그러고 김정은 위원장도 우리 특사들에게 비핵화에 대해서도 남북 간에 논의할 용의를 표명을 했고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과거에는 한국은 그냥 넌 빠져라. 우린 미국하고만 협상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태도가 좀 바뀌고 있어서 지금 문 대통령께서 사실상의 비핵화 성과를 이루고 그중에 일부만 밝히면서 열매는 트럼프 대통령이 따게 하는 게 최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가로채도 트럼프 대통령 싫어할 거예요. 아마. 그렇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성과는 내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만나면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받아와서 종전선언과 비핵화 신고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2차 정상회담으로 가도록 하면 나름대로 성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위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또 확실하게 세워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그렇죠. 들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이제 더 이상은 일방적인 양보는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자칫하다가는 자기도 독재자로서 그 많은 그 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 상당히 보수적인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 보면 한 5가지 정도를 우리
우리가 먼저 양보했는데 미국은 한면합 훈련 중단 그거 말로만 하고 가역적이다는 거죠. 한면합 훈련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는데 아니냐 다를까 폼페이오 장관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 말라 그래놓고 또 한면합 훈련 다시 할 수 있다고 얘기도 나오니까 북한 내부의 사정을 본다면 김정은이 그렇게 행복한 사정은 아니죠. 자기네는 핵실험장 폐기했고 그다음에 엔진 실험장 해체했고 인질 돌려보냈고 유해 송환했고 핵과 미사일 실험 안 하고 있고 작년 12월부터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얻은 게 뭡니까? 이럴 때 답변을 뭔가는 줘야 된다. 맞습니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위신과 체면은 살려줘야 되면서도 실질적인 구체적인 성과를 얻어온다는 게 사실 말처럼 쉽지만은 않을 텐데 해안을 가지고 잘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게 지금 종전선언입니다. 그렇죠. 비핵화 논의와 함께 계속 나오는 말이 종전선언인데요. 이 두 가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선후 관계일 것 같아요. 네. 어떤 순서가 지금 현실적으로 좀 가능이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이제 우리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게 이제 비핵화 핵신고 약속, 그러니까 핵신고 자체는 북한이 거북스러워하고 또 몇 번이나 지난번에도 2000년대부터 핵신고 자체는 거부한 적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를 다시 진행하기 위해서 재진행하기 위해서 그 핵심 북한이 일단은 핵신고 약속을 하고 그걸 따라 그 결과에 보고 이제 미국이 종전선언을 해주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이제 비핵화 과정으로 들어가는 약속했던 핵신고를 그렇죠. 하는 그렇죠. 이행하는 비핵화를 이행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대안으로 지금 내놓은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저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제 북한이 그 전에도 봤던 것처럼 핵신고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냉소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둘째는 북한이 일단 지금 진행하고 있는 비핵화 과정은 사실 정치적인 비핵화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어떤 뜻이냐면은 북한은 지금 종전선언과 그 체제 보장을 먼저 얻어내고 그 다음에 비핵화를 하겠다. 어떻게 보면 리비아 모델의 거꾸로 만든 거죠. 이제 선 보장 후 비핵화 그걸 자꾸 지금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쉽게 이렇게 물러나지 않을까 미국한테 자꾸 강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종전선언에 자꾸 집착하는 이유는 진짜 어려운 두 번째 비핵화 부분 실질적인 비핵화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기술적 비핵화 그 부분을 자꾸 뒤로 후순위로 밀리려는 그런 과정 아닐까 그렇게 지금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좋은 징조도 사실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또 나쁜 징조 가운데 하나가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은 조금 쇼킹합니다. 무기를 팔고 그 돈으로 중국하고 러시아로부터 유류를 수입을 했다. 해상에서 선적을 했다. 뭐 이런 보고서가 나와서 오늘 밤 11시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11시.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내일 출발을 하는데 오늘 밤 11시에 유엔 안보리가 이제 소집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또 좀 나쁜 신호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쁘다기보다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제 착한 경찰과 엄한 경찰. 그래서 우리는 북한에게 인센티브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너 비핵화해라. 그러면 좋은 게 많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거고 미국은 계속 위반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걸 해주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남북 정상회담에 저해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 저해라기보다는 서로 북한이 비핵화하면 많은 걸 얻고 비핵화 안 하면 엄청나게 어렵고 이걸 양측에서 보여줘서 확실하게 비핵화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일종의 역할 분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왜 이렇게 강하게 나가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게 아니라 그 퇴로를 차단해주고 우리가 설득해서 우리의 성과를 도와주려고 한다라고 생각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 미국은 색칙을 주고 우리는 당근을 준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사실관계로 북한이 사실 유엔 안보리 제재라는 게 안보리 제재를 성실히 이행 안 했다고 제재받은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개인 국가 개별 국가 차원에서 그 나라를 제재하는 거죠. 국제사회 경찰 역할을 자임하는 건데 유엔 자체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안 지켰다고 또 그래서 그 나라를 제재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소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엄하게 다스리면서 미국의 국력을 활용해서 2차 제재 이렇게 가하고 있는 것이니까
좋게 생각하면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사실 무기 수출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무기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유엔 제재나 미국의 제재 때문에 무기 수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다 해제되면은 무기 수출하는 거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무기 수출도 이제 뭐 그 MTCR이라 그래가지고 예. 미사일 이런 거 이렇게 그 대량 살상 가능성이 있는 무기들은 못하게 돼 있죠. 예. 그러나 만약에 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면 예. 재래식 무기, 소총이나 이런 건 얼마든지 수출할 수 있는 모든 예. 나라가 하는 것처럼. 예. 자, 북한 입장에서도 유엔 미국 제재 빨리 풀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할 것 같은데 핵신고 좀 하고요. 좀 풀고 좀 이 제재도 풀리고 그런 한반도 이 긴장 완화 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홍익현 박사님, 고명현 박사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1차 남북정상회담 3파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시간도 꽤 많이 흘렀는데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님 지금 전화로 연결이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제 이 특별수행단으로 발표가 났는데 미리 연락은 받으셨죠? 혹시 예상은 하셨습니까? 뭐 4.27 판문점 회담 때도 현역 국회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제가 참석했고 예. 또 이번에도 아무래도 북한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6.15라는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초청을 받았고 4.5일 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만은 예. 보완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기자들이 물어도 거짓말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방북단에서 대표들 제외하고 국회의원으로서는 홀로 맞습니다. 포함이 되셨습니다. 이번 방북단의 역할이 자문단 역할이신 거죠? 네, 그렇죠. 뭐 아무래도 정상회담은 정상들끼리 나누는 얘기가 많고 예. 우리는 또 관계자들과 그 분위기 조성을 해가고 우리 나름대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잘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자문단 회의에서요. 문 대통령에게 손흥민이 되라 이렇게 조언을 하셨는데 네. 자, 박지원 의원께서 이번 이 평양 회담에서 평양 정상 회담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는 말씀이에요? 예. 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과거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의 특사부터 시작해서 공식 수행원을 하고 그 후로도 북한을 수차 넘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의 인물들은 지금도 계속 북한은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인맥들을 동원해서 우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 특히 미국 및 국제적 입장을 북한에 잘 설명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의원님 과거에 DJ 정부 시절에 평양 정상회담을 좀 어렵게 성사시킨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올해는 지금 벌써 세 번째 정상회담이거든요. 감회가 좀 남다르시겠어요? 그렇습니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특사를 할 때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DJ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두 번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다섯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번 정상회담은 사실 북한 핵 문제는 남북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음성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촉진자 역할이고 강요 역할을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상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상회담 후
잘 설명해서 북미회담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예. 박지원 의원님께서 이제 다섯 번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세 번째인데 자, 세 번째 이제 이제 북한 지도자와 만나는 건데 네. 예전과는 지금 상황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구체적인 비핵화 이행 방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번에는 어떻게든 좀 도출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대통령에게 어떤 특별한 조언을 좀 하실 게 있을까요? 저는 남북 즉 문재인, 김정은 이 정상 간에 세 번째 만남이 있었고 부단히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렇게 풍계리인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렇게 폭발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폐기하고 예, 예.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핵시설 또 ICBM 이러한 것을 폐기함으로써 불가역적인 즉 복구 불가능한 그러한 성의를 미국에 4번 보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군사훈련 한미군사훈련 중단시켜놓은 그건 내일이라도 곧 시작할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자기는 할 만큼 했는데 네. 도대체 미국이 나한테 뭘 해준 게 있느냐라는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남북 북미 간에도 비핵화를 하기 위한 회담을 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보다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민이 감동할 수 있는 그러한 액션이 필요하다. 그 액션이 네. 바로 미국에서 요구하는 비핵 리스트를 숨기지 말고 제출을 하고 특히 ICBM 같은 것에 대해서 더 성의를 보임으로써 감동을 준다고 하면은 미국에서도 경제 제재 완화 종전선언 같은 것이 이루어진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자, 이러한 설득을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잘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정은 아무래도 지금 미국에서는 선 조치를 하면은 후 종전선언을 검토하겠다. 이러한 것보다는 또 북한에서는 먼저 종전선언 해달라. 우리는 네 가지 이미 했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은 일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그 양 정상의 입장을 잘 전달해서 북미 네. 정상회담에서 선후 따질 게 아니라 일괄 타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을 만들어내는 예. 마치 4.27 판문점 회담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성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핵리스트와 종전선언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밤 11시에요. 미국이 안보리 회의를 긴급 소집을 했습니다. 아, 북한이 뭐 무기도 팔고 기름도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이렇게 밀수를 했다 뭐 이런 보고서가 지금 나와서 미국이 사실은 조금 발칵 뒤집힌 듯한 그런 분위기거든요. 자, 우리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거죠? 아무래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러한 내용도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과거에도 이러한 일은 비일비재했고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휴전을 앞두고 공격은 폭격은 훨씬 강해지는 겁니다. 방금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예. 그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나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의 그러한 액션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압박, 제재를 하자 하는 것이 변함이 없고
그러한 내용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극단적인 길로 가는 것을 막는 길은 김정은 위원장이 감동적인 그러한 핵 리스트 같은 것을 제출해 주는 것이 좋다. 이러한 것을 설득할 문재인 대통령의 큰 역할이 이번에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박 전 의원님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이 평양에 가서 특별 수행단으로 가지만 좋은 조언 좀 많이 해주셔서 성과 얻어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침에 네, 이렇게 전화하겠습니다. 예, 아침에 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